위한 그런 의용들의 영문이다. 마치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김원봉이가 희생한 그런 지금 원로 만들어놨어요. 더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완전 이 김원봉이의 그 이 의열단을 의열단 민족 혁명당 조선 의용대 영호원장 석정 윤세주 이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건국을 항해했고 그리고 6.25 전쟁의 이 김일성의 이 동업자였던 그 김원봉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가 이 술이라도 한 잔 권하고 싶다고 흠모한다고 소개한 그 장면이 그 바로 그 김원봉의 생각, 김원봉이 태어났다는 여기에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이런 건물을 만들어 놓죠. 어디서 할까? 저기서 할까? 저기 이제 또 김원봉이 곡에 대해서 또 저 있거든요. 그거 뭐가 있지? 저 지금 위패처럼 만들어 놓고. 아~ 예, 예. 그럼 저기서 할까? 저기서? 여기서 한번 여기 혼나서 합시다. 네, 예, 예. 벤치 앉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경남 밀양에 있는 내이동입니다. 이곳이 이 밀양에서 밀양시에서 무슨 생각으로 만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흐르는 이 실개천이 해천이라고 합니다. 해천. 자, 이게 좀 태극기가 해천 좌우에 걸려져 있는데 여기가 해천 항일 운동 테마 글이라고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6.25 남침 북한 남침 전쟁의 주범이었던 김일성과 같이 우리나라를 남침을 했던 주도적으로 했던 6.25 전범 김원봉이 생각.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 100주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의열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 자리가 바로 6.25 남침 북한 남침 전쟁의 원흉 김원봉의 생가터입니다. 생가터에다가 저 따옥으로 의열 기념관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김원봉 만세. 보세요. 김원봉 만세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마치 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좌익들이 했다. 그리고 보수는 완전히 뺄갱이라는 누명을 쓰여가지고 그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았다. 그게 이제 문재인 씨가 6월 6일 현충원에서 했던 얘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사랑해. 감사합니다. 김원봉 감사합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미친 국민들입니다. 미친 국민들. 6.25 남침, 북한 남침 전쟁의 원흉 김원봉이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순수한 독립운동가가 계셨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 그러나 여기서 이 김원봉은 그야말로 이 위패에서 빼버려야 될 만한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그 평화공원 속에 그 인민 당시에 인민을 학살했던 그 원흉들이 같이 이 평화란 이름 속에서 위패가 모셔 있는 것과 똑같죠. 자, 보세요. 임시정부 군무부장, 조선의용대 총대장, 의열단 단장. 근데 기가 막힌 게 지금 김원봉인가 이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에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응? 네.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다 표창을 받았죠. 다 광복군 애족장, 3.1운동, 3.1운동 애족장. 다 거의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표창을 받았는데, 이 김원봉이만 지금 받지 않았습니다. 이 받지 않은 이유, 어? 이걸 이제 훈장을 주지 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문재인부터가 지금 안달하고 있는 거죠. 참 끔찍한 현상입니다. 과연 이것을 경남 밀양 시민들이 알고 계시고 있는지, 이 같은 사실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행한 항일 독립투사의 그 공적을 어느 누가 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완전한 역사의 왜곡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오물을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을 항일이라는 그 미명 아래 총리리체 부정하고 있는 그 생생한 현장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한번 합시다. 네. 자, 여러분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 내가 좀 설명할게. 네네. 자,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 이런 쭉 명패가 있는데 유일하게 김원봉과 전홍표라는 사람, 김전홍표 항일운동 지도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 하고 김원봉이 빼고 두 사람을 빼고 모두 뭐 대통령 표창이라든지 애국장이라든지 독립장, 건국포장 다 표창장을 다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죠. 예,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민국에서 다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일하게
빨갱이 김원봉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홍표, 항일운동 지도를 했다는 전 형표라는 사람,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독립운동가로서 대통령 표창, 애족장, 건국 포장을 다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못 받은 빨갱이 김원봉, 이 생가트에다가 의열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 미치지 않고서야 밀양 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6.25 북한 남침 전쟁에서 김일성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유린한 역적 김원봉 생가트에다가 의열 기념관을 지어놓은 이 미쳐버린 대한민국. 여기까지 찍었으니까 방송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방송을 해요. 방송을 여기까지 녹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옮기자. 저놈이 한 놈이 왔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아니, 방송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괜히 시비 붙고 하는 그런. 아유, 괜찮습니다. 저 시비 붙다가 맞아 죽죠, 저런 놈. 절대 그 대표님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아, 앉아. 아, 예, 예. 야, 말 그 새 걸. 여기도 황당한 사람들 많아. 그렇죠. 아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 경남 밀양 내이동 해천 항일 테마 거리에서 김원봉, 빨갱이 김원봉이 생가터 의열 기념관 앞에서 오늘 윤창중 길거리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상남도 밀양입니다. 정말 말로만 들었던 이른바 약산 김원봉이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결정적으로 막았던, 그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전형적인 제1세대 공산주의자, 그 김원봉의 생가, 그 생가라고 하는 데에 지금 의열기념관이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 역사 날조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그 앞입니다.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6.25 남침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출신의 두 사람으로부터 결정적인 이 조력을 받습니다. 정말 김일성은 놀라운 전략가입니다.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의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도움이 없었다면은 6.25 남침을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남로당의 박헌영입니다. 남로당의 박헌영. 이 박헌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일성에게 당신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대 인민군이
남한을 침공하게 되면 남한에 있는 남로당 당원의 총궐기로 인해서 3일 안에 남조선이 완전히 적화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심어준 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박헌영입니다. 또 한 사람, 김일성으로 하여금 6.25 남침 결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김원봉인 겁니다. 김원봉. 김원봉이란 자는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김원봉이가 조선의열단이라는 걸 만든 것이 1919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선의열단이 만든 지가 올해 2019년 100주년이 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김원봉이는 중국을 무대로 조선의열단 활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장개석의 국민당 그리고 모태동의 중국 공산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권력의 기회를 봅니다. 그러다가 장개석 정권이 승할 때에는 장개석 쪽에 붙고 바꿔 말하면 상해 임시정부 쪽으로 붙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승할 때에는 중공군에 붙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씨가 김원봉이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고 한미동맹의 출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오물을 투척한 사건입니다. 완전한 역사 날조이고 역사 조작인 거죠. 대한민국 탄생을 부정하기 위해서 김원봉이라는 인물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김원봉을 미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을 사실상 부정하는, 네, 완전히 역사 붕괴 작업인 거죠. 자, 김원봉이가 이끌었던 조선의열단은 어떻게 되느냐. 1949년 모택동이가 중국 대륙을 공산화하는 과정, 1949년에 중국 대륙이 완벽한 공산화가 됩니다만 그 조선의열단을 끌고서 바로 모택동 군대인 팔로군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바로 그게 김원봉입니다. 네? 이건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랄했던 군대라고 불렸던 이 팔로군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바로 김원봉입니다. 이 김원봉이가 만들었던 팔로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김일성이가 모택동한테 1949년 중국 공산화가 성공하게 되니까 바로 김일성이가 모택동한테 군사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군사 지원을 요청하니까 모택동이가 김일성한테 보낸 군대가 바로 김원봉이의 의열단이 주축이 된 팔로군입니다. 팔로군 3개 사령부가 북한 인민군에 합류함으로써 남북한의 군사 균형이 결정적으로 깨지게 되는 겁니다. 김원봉이가 대한민국의 결정적인 비수를 날리게 된 그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1950년
김일성의 남침, 그 남침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김일성이가 북한이 이제 남한보다 이승만의 대한민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월하다라는 확신을 준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중공 팔로군인데요. 그 팔로군의 원조가 누구냐? 김원봉입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은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군의 원조가 아니라 문재인 씨가 말한 대로 북한 조선인민공화국 군대의 원조인 거예요. 이 역사 왜곡을 완전히 하는 겁니다. 물론 김원봉이가 조선의열단을 이끌고서 김구 선생 광복군에 참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봉 근본적으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조선 이 팔로군에 참여했다가 이 팔로군이 결국은 북한 인민군의 주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6.25 때에 중공군이 공식적으로 6.25 참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들어온 것처럼 중국말을 하는 북한 인민군이 여기 지금 밀양 창원까지 다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중공군이 이미 내려온 걸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중공군이 이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인민군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다가 바로 김원봉이는 1945년과 1948년 그 격변기 속에서 김원봉은 어떤 걸 만드냐면 여운형과 함께 당시 한반도의 이른바 요즘 말하면 시민단체와 정치 세력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1946년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좌파 계열 정당과 사회단체를 다 모아가지고 그게 뭐냐면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라고 전평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단체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여운형, 허헌, 박헌영, 그 남로의 박헌영, 그 다음에 김원봉, 그 다음에 백남은 그 다섯 명입니다. 이 중에서 박헌영은 남로당을 만들었던 거고 바로 이 김원봉이가 여기에 꼈던 겁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김원봉이가 어느 쪽에 붙어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조선공산당을 주축으로 한 이 전평,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라는 그 거기에서 공동의장을 하다가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1948년 김일성과 남북 통일을 협상하겠다고 할 때에 김원봉이가 같이 넘어가서 김원봉이는 내려오지 않고 김일성한테 백기투항합니다. 네? 분명히 1948년 대한민국이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냐라고 피터지게 싸울 때에 김원봉은 김일성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김일성 쪽으로. 근데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은 뭐라고 하느냐. 당시 친일파 형사였던 노덕수리한테 귀싸대기를 맞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치욕감 때문에 북한으로 월북한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김구 선생하고 같이 넘어갔다니까요.
노덕수리가 귓사대기를 때렸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역사적 사실이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설령 때렸다 하더라도 노덕술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라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하고 같이 북한에 갔다가 김원봉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거기서 배신을 때린 겁니다. 그 배신을 때린 대가로 김원봉이는 어떻게 했느냐. 1948년 8월 가자마자 제1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재헌 국회의원, 그 감투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검열상, 북한 노동상, 완전 장관급 감투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얘기했냐. 이게 뭐냐면 6.25 남침 때의 김원봉의 지적이 뭐냐면 북한 노동상입니다. 북한 노동상. 6.25 남침 때의 김원봉의 지적이 북한 국가 검열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박헌영과 김원봉은 김일성의 6.25 남침의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양대 동업자입니다. 양대 동업자. 명확하게 설명이 되죠. 김일성의 무슨 따까리가 아니라 김일성 남침에 뭐 박수나 치고 이래가지고 노동상이나 북한 검열상이라는 그 엄청난 직위에 오른 게 아니라 박헌영과 함께 김일성의 남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양대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그래서 이제 6.25가 완전히 북한의 패전으로 끝나자 김일성이가 박헌영과 김원봉을 미제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그냥 사형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완전한 대한민국의 배신자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무너뜨리려 했고 6.25 남침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이 민족적 국가적 파산, 파괴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이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이 소위 말하는 국가 정체성, 건국 정신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김원봉. 그 김원봉이가 지금 여기에 문재인 정권 2년 4개월 만에 완전히 지금 부활을 하게 된 거죠. 완전히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경남 밀양. 그게 암살이란 영화에 나왔죠.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그게 아주 주도 면밀한 그 김원봉의 미화 작업. 이건 대한민국 이 국민 안에 이러고도 종북 세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이 여기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경남 통영에 김일성과 함께 6.25 이후 동베를린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김일성의 완전 꼬붕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데 앞장섰던 이른바 간첩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윤희상이의 유골이 지금 통영 앞바다에 고스란히 묻혀 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숙 두 사람은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통영에서 동백나무를 실어다가 윤희상 무덤에
앞에 심었다가 그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윤이상의 유고를 지금 갔다가 통영 앞에 대한민국 남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통영 네 국제음악당 유리상 국제음악당이라는 황당무계한 그 건조물 앞에 지금 윤이상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김일성 만경대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곳곳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김원봉한테 대한민국 훈장을 주려고 한 이 문재인 정권.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참 웃지 못할 역사적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법무부 장관 문재인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그 조국, 그 조국의 종조부. 종조부라는 것은 자기 할아버지의 형님이거나 동생을 말하는데 그 종조부가 조맹규라는 조국의 종조부가 있는데 바로 이 종조부가 그 박헌영이가 주도했던 남로당의 노동부장을 했고 김원봉과 항일 독립, 이른바 항일 독립운동을 같이 했다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정권이 김원봉에게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주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느냐? 왜? 그리고 조국은 20대에 왜 산호맹에 빠져들어서 산호맹의 정강연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느냐. 그런 조국을 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에 시키려 하느냐. 이러한 거대한 수수께끼가 풀려가고 있는 거죠.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국은 왜 산호맹 당원이 되었느냐? 왜 산호맹의 일원이 핵심 인물이 되었느냐? 왜 조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김원봉이에게 훈장을 주려 하느냐?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윤창중 길거리 논평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바로 6.25 북한 남진 전쟁의 원흉, 김원봉의 생가터에 세워진 의열 기념관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미량 시가 지원을 해서 이 해천 거리, 테마 거리를 조성을 해놨으면 참, 이거 뭐 영화 세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이런 자리에
김원봉이 생가태 의열 기념관이라니. 이건 진짜 하루빨리 허물어야 되는 거 아니지. 여기가 항일운동 테마 글입니다. 예, 해천 항일운동 테마 글이. 밀양시민들, 시민들도 한심합니다. 이런 데서, 이런 데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본다는 자체가. 자, 지금 저기 보시면은, 버젓이 민족혁명당, 예. 뭐 석정 뭐 윤세주라는 사람, 예. 저런 뭐 길이는 비서까지 세워놨습니다. 민족혁명당이 뭡니까? 좌익정당입니다. 좌익정당, 말 그대로, 예. 좌익정당인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버젓이 비를 세워놨는 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미량. 자, 다시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다시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북한 남침 전쟁의 원흉, 김원봉이 생가터 의열 기념관 앞에서의 방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